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63살의 심정자 씨. 지난해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지방간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죠. 1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방간을 빼야 할 텐데 자기로서는 저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 간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약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운동하다 내려오라는 처방밖에 저한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간 기능이 약해져 약조차 쓸 수 없었던 상황.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치료법이 간 해독 오일요법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 특히 기름 성분이 들어오면 간은 담즙을 분비하죠. 오일요법은 간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물성 오일을 먹어줍니다. 이 오일의 신호에 맞춰 담즙이 일시에 쏟아지고 이때 간 내 담관, 소장이나 대장의 벽에 있던 찌꺼기와 독소들이 일시에 몸 밖으로 씻겨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튀긴 걸 많이 먹거나 삼겹살을 많이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지방의 기름들이 그런 포화지방산이 장내에 끼면서 담도관에 이렇게 슬러지 그런 담즙의 독소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먹어가지고 기름이 기름을 흡착시키는 원리에 따라 지용성 독소를 밖으로 빼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간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식물성 아마인이라든가 올리브 기름을 먹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오일을 복용하면 최대한 빨리 배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빠져나온 독소가 장에서 도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군요. 잠시 후 환자의 몸에서 변과는 다른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주 이렇게 큰 담석이나 그런 이렇게 담낭성인 담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은 그런 슬러지, 쉽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런 노폐물, 체내, 이렇게 지용성 노폐물이 찌꺼기가 담즙과 더불어 나오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내인 거랑 간, 담도관에 있는 슬러지,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걸 체내 노폐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간이 해독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배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이 배변을 하는데 못하고 한 3일쯤 되면요 막 이렇게 욕지게가 나요. 지금은 매일같이 제가 배변을 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사실 해독의 관점에선 잘 먹는 것보다 잘 배설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지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찰흙변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재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네. 장세척 요법은 대장 내 숙변과 노폐물을 물의 압력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4cm 정도의 깊이로 호스를 항문에 끼우고 정제된 물을 주입합니다. 장내로 들어온 물은 압력이 낮아질 때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숙변과 노폐물들이 함께 씻겨나가는 원리입니다. 장세척에는 대개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약 1에서 1.5kg 정도의 숙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야, 꽉 찼네. 장세척 요법은 변비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가지고요. 비만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좀 받고 나서 요즘에 혈색이 좋아졌다고 소리를 많이 듣고요. 허리도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만병의 근원인 숙변을 없애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증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숙변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숙변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조사를 다 해봐도 그런 건 없어요. 세정액을 먹고 장을 비운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장내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변이 없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에 따라서 뭐 한 이틀 묵은 대변도 있겠고 뭐 한 5일 묵은 대변도 있겠고 뭐 이런 정도의 며칠의 차이지 뭐 몇 달 묵은 몇 년 묵은 숙변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1년 전에 먹었던 그 수박씨라든지 참외씨 같은